소민수! 빨리 일로 와봐. 또 나를 혼낸다! 나를 또 혼낸다! 일로 와. 혼내! 너 내 부르는 것만 해도 안 알아. 아니, 들어봐. 냉장고. 진짜 미치겠네. 들어봐. 아! 저희 사무실이 풀옵션인데를 빌려가지고 이게 필요한데 공간 차지하잖아, 이거. 쓸 일이 있어요. 고장났잖아. 둘 다 안 들어오잖아. 아니야, 그거. 아니야! 오늘 이제 이별해. 왜? 내가 이것만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. 너 빨리 와, 빨리 따라. 왜 안 돼? 이거 진짜 안 돼. 이거는 안 돼. 아니 이게 고장이 났어요. 고쳐서 쓰면 좋지. 근데 단순 고장이 아니야. 이거 봐. 아니 그 이별해.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주면 안 돼. 선택해. 어. 오늘 얘네와 이별할 거야. 나와 이별할 거야. 왜 그래? 생각할 시간 잡아줄 수 있어? 뭘 생각하는 시간을 뭘 줘? 떠나가지 못하는 아니야 아니야. 나 이미 불렀어. 어? 불렀어? 네. 오늘 이별을 도와주실 분들을 불렀습니다. 인사해. 잠시만요. 오셨어. 오셨어? 선배님! 안녕하세요. 환장하는 제품 이상범 팀입니다. 아, 네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! 우와! 미안한데 손 소독제 좀 있나요? 얘한테는 아예 말을 안 했어요. 아 그랬구나. 잘했네. 아니 저는 그래서 고물상 오시는 줄 알았어요. 그게... 저는 뭐 제 라디오에도 한번 출연한 적 있으신데. 맞아요. 민수 너무 깜짝 놀랐지? 아 나 너무 놀랐어요. 네. 어떻게 보면 제 학창시절 약간 우상... 그럼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실로 이사 올 때 네. 이제 남자친구 버릇이 못 버려요. 모든 걸. 혹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. 집에 원래 폐가전 같은 거 있으면은 스피커 붙여서 밖에 내놔야 되잖아요. 사고 또 이거를 내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? 그럼요, 네. 그럼 그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뭐 당근마켓에 올리시는 거예요? 아, 당근마켓? 아니, 그 사업 괜찮은데. 아니, 왜 나는 이걸 당장 해주시는 거예요? 그렇죠. 네. 인터넷으로 예약되고. 와. 왜 이제 알려줬어요? 그러니까. 네. 우린 계속 알려드렸어. 그래서 이게 좋은 취지라고 해서 네. 오늘 엔조이 커플과 네. 뭐 이렇게 네 명의 스타분들이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한다, 수고한다. 한 번씩 빨리, 빨리 한 번씩 빨리 얘기해. 너무 좋아! 와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려고?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런 거 어때 이런 거? 아, 네. 이제 우리도 방문 빨리 수거를 해서 네, 네. 이쪽에 보시면은 뭘 보세요? 아. 너무 안 어울리죠?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일하기도 아니 근데 누구한테 가지러 와놓고 왜 저런 거 혼내세요? 빨리 가져가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들어요 같이. 야 잠깐 뭘 그렇게 해? 내가 뭐였어? 아 나 진짜 뭐 이렇게 됐어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가시는 거 그냥? 네. 간다! 네! 갈게요! 이러고 그냥 가신 거야? 그런 거 같은데? 허전하네?